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원력으로 설립된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가 내년에 설립 20주년을 맞습니다. 새 이사장 성우 스님이 첫 해외 지부 시찰을 마친 가운데 향후 지구촌공생회 해외 구호 사업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향후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7박 9일간의 캄보디아, 라오스 지부 해외 시찰에 나선 지구촌 공생회. 현지에서 마주한 것은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원력으로 해외 구호에 매진한 지난 세월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설립한 전 세계 18개 나라 83곳의 교육기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등 교육당국은 교사 5명 중 1명분의 임금만 지급하는 등 NGO가 설립한 학교 운영엔 최소한의 예산만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구촌 공생회의 시찰에서도 학교 운영을 위한 민원 접수를 비롯해 건물의 안전 상황을 중점 체크하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서 이제 침화되고 배수로와 그다음 건물의 노후가 돼서 좀 보강이 필요하고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학교가 노후가 되고 보수공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깨우주 3명 초등학교는 우기만 되면 지반이 쓸려나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훤히 드러났고 금산사 초등학교도 지반 침화로 교실 출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큼 그동안 건립한 수많은 시설의 유지 보수 작업에도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각 지부에서 설립 학교 모니터링을 맡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지원과 예산이 매번 걸림돌이 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좀더 지원을 확대해서 전문 대학교 수준으로 학교를 건립을 해서 이 캄보디아 지역의 스님들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닿는 곳마다 연꽃을 피우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는 이제 내년이면 설립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신임 이사장 성우 스님이 교육에 방점을 두고 해외 전문대학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지구촌 공생회의 향후 행보는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뢰라든지 불발 폭탄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냥 제거서 그리고 그걸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활동들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를 벗어나 세계를 향한 제2의 출가에 나서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월주 스님. 스님이 가고자 했던 기류에서 지구촌 공생의 힘찬 걸음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TBS 뉴스 박준상입니다.